화요일 일타 시사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께서 이 대표 단식장에 단식 7일차 되던 날 가셨던데 사진을 보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 모습이랑 지금이랑 확 다르더라고요. 그 후로도 지난주 목요일 날 정대철 헌정회장하고 둘이 다녀왔어요. 네. 그때도 이미 거동을 못하더라고요. 누워있는데 이제 20일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10일이 넘으면 괴사상태, 즉 세포 등이 죽어가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데 그 검찰의 그 법무부 장관의 그 대통령이다. 어쩌면 그렇게 인간미가 없어요? 정치 도의는 없다 하더라도 네. 꼭 어제 체포동의안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제1야당의 대표한테 자범이 뭡니까? 그리고 해외에 나간 대통령은 여야가 국내에서도 성공을 위해서 좀 정쟁을 중단하는 것이 과거의 정치권의 예의예요. 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에서 체포동의안에 서명한다? 참 한심한 정권의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 뭐 DJ 말씀하셨잖아요. 김대중 그렇죠. 전 대통령이 보인다. 그랬더니 또 그거 갖고도 뭐 여권에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아, 여권의 축복은 저는 받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아,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반 만에 네. 국가 재난 시대를 불러와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를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불통 아니에요. 아무런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야당 대표로서는 참 극단적 선택, 단식을 택했는데 조롱하고 네. 폄훼하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단식하라고 했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네. 이것은 도저히 정치 도의도 안 되고 인간, 사람 도의도 안 하는 극악무도한 정권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뭐 최소한의 수액 말고는 안 맞고 있는데 20일째면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단식했을 때 박 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표 죽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역대 야당 대표들이 단식할 때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이 내각이 집권 여당이 어떠했는가?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단안이 있을 것이다 네. 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움직임이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소망했을 거예요. 네. 불통 아니에요. 죽으려면 죽어라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투쟁하기 위해서 단식을 종료하고 건강을 회복해야 승리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처음에 단식 들어갈 때 뭐 밥 투정 어쩌고 하면서 좀 조롱했던 거 본인도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하죠. 최소한 그런 자세는 네. 보여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자, 21세기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쇼가 있다. 옛날에 이런 말씀 제가 했죠. 하셨어요. 단식, 네. 그러니까요. 삭발, 의원직 사퇴. 네. 단식에도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삭발에도 머리 다 길고 의원직 사퇴한 사람 없다. 예, 예.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반 만에 국가 재난시대, 민주주의, 네.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가 총체적으로 파탄났다고요. 그리고 집권 1년 반간 야당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 심지어 전직 대통령도 한 번도 관저로 초청하지 않은 그런 꽉 막힌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의 그러한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리더십에 대해서 늘 충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에 대해서 또 이러한 불통, 파괴 정권에 대해서 단식을 한 것은 아주 잘했다. 네. 그래야 죽어야 산다. 네. 이순신 장군의 사직생을 얘기했고 그 단식에서 김대중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예. 자, 김대중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토막살인, 현해탄에 빠져 죽이려고 했고 일본에서 사양선고했고 네. 망명보냈고 파렴치한 외화도표에서 부동산 투기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부에 기대할 것 없다. 이제 싸우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 정치 도의상 적어도 야당 대표가 이렇게 길게 단식을 하면 여당이나 정부에서 누구 사람 보내서 좀 찾아보고 좀 말리고 이게 도리인데 아 그렇죠. 지금 김기현 대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말하는 듯한 뭐 단식 중단을 좀 요청드린다 정중히 이 정도만 했고 그거는 용산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 그건 대통령 또. 뜻이죠. 지금 강서구 김태우 구청장 후보 네. 공천하는 거 보세요. 법조인 검찰총장 출신이 사법질서를 파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정치 도의상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짐이 복권을 했는데 왜 공천을 안 하냐 하는 그러한 기류를 입고 공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도 보세요. 역사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대표가 대통령실에서 총선 출마할 사람들 내려보내주십시오. 네.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꼭 그 뭐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입당하기도 전에 내가 들어가면 싹 먹어버린다. 더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런 얘기들. 깨버린다. 네, 예. 이준석 대표 까불지만은 3개월 내로 네. 쫓아낸다. 다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오만한 거예요. 오만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시면은 정쟁을 중단하고 좀 대통령 외교에 함께 해라 하는데 거기 가서도 보세요. 체포동의안 서명 딱 해서 보내잖아요. 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자주 외국만 나가요? 내치가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네. 외국 나가는 건 좋아요. 외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유엔 총회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네. 대통령 네 분이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건 좀 자제해라 이 말씀도 아울러서 합니다. 예.